세상에 좋은 명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명언을 연구해 오신 황명호 선생님께서 이 명언을 부정하는 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명언은 많은데 네. 그 명언이라는 게 왜 명언이라고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명언이니까 뭐 그러네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귀감이 되는 것이고 귀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다 하면 그렇게 전부 다 같이 살 수 있다면 세상이 재미없지 않을까. 하긴 그것도 그래요. 그 명언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명언이라고 써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딱 봤을 때 맞아 이게 맞는 건데 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야 명언이라는 건 평소에 그렇게 하기 잘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럼요. 네. 뭐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뭐 인트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일렉을 쳐도 그렇고 어쿠스틱을 쳐도 그렇고 음반에서 나오는 소리는 많이 많이 만져진 예. 소리예요. 그렇죠. 그게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평소에 잘 읽네 이제 조금 네. 네, 이제 그거 비슷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똑같이 네네.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약간 그 음반에서 듣는 그런 것들에 너무 뭔가 그런 사운드 메이킹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조금 생활 밀착형 사운드.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하나의 악기를 우리가 뭐 이런 뭐 DI나 이런 걸 사가지고 그런 사운드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면은 사실 진짜 잘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그 앨범에서 나온 사운드 이걸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비싼 장비와 그 고급 맞아요. 인력들이 붙어가지고 정말 돈 시간 너는 시간 대박이다.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들여갖고 만지고 만져낸 사운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하나의 간단한 장비를 사가지고 비슷하게나마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명언대로 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도 뭔가 그런 기조대로 살려고 네.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PC맨의 이런 DI 관련된 상품들은 진짜 어쿠스틱 쪽에 있어서는 정말 맞아요. 소기의 목적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저렴한 그렇죠. 비용으로 데려다주는 정말 잘 만든 제품들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뭐 PC맨의 어쿠스틱 앰프 리뷰도 하고 했었지만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죠. 뛰어나죠. 오랫동안 어쿠스틱을 다뤄왔던 명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요새는 이게 우리가 어쿠스틱 이제 PC맨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면 뭐 약간 어쿠스틱, 나무, 트레디셔널 뭐 좀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PC맨의 어떤 그 브랜드 이미지와 약간 좀 상반된 네, 되게 맞아요. 뭔가 엄청 그쵸? 되게 되게 혁신적이고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뭔가 모던, 이런 메탈적인 맞아, 맞아, 메탈적인 이런 맞아, 느낌이 맞아. 되게 PC맨의 기존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데 요새 우리가 PC맨의 여러 제품들을 다루면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PC맨. 맞아요. 근데 실제로 생긴 것처럼 되게 혁신적인 그런 느낌의 좀 기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흠. 약간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DEQ가 조금 아날로그적인 성향에 딱 좀 직관적으로 네, 만질 수 있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유저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는 네. 약간 프로그래밍된 어떤 PC맨의 좀 정수들을 담아놓은 그렇죠. 네, 그런 가격도 이게 좀 더 비싸지 않아요? 이게 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디지털 멀티 이펙터가 내장된 DI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셋이 많은 그렇죠. 애초에 좀 궤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 DI가 좀 아날로그적으로 그냥 기타의 사운드를 앰프로 전달을 하는 네, 그런 과정의 기본 프로세스만 보자면 지난 시간 꽤 굉장히 맞아요. 하이엔드급의 비싼 아날로그 맞아요. DI인 거고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DI의 기능만으로 보자면 지난 시간에 DEQ가 좀 더 강력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쪽에 그 가격대가 올라간 이유는 프로세싱된 이 정보량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따가 매뉴얼 까갖고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일단 야 16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게 16개가 아니라는 거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인풋 들어가요. 인풋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웃풋 저희가 이걸로 캐논으로 낼 수도 있고 OO 케이블로 낼 수도 있고 9볼트 아댑터 세팅이 가능하고요. 담는 건 딱 두 개 있습니다. 안티 피드백하고 그리고 튜너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노브 살펴보면 볼륨 그리고 로우, 미들, 하이의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컴프레서 그리고 블렌드가 있습니다. 블렌드는 이게 이쪽에 프로세싱된 사운드와 그리고
픽업 사운드 있죠. 이쪽 가운데 놓으면 그게 50대 50이고요. 이쪽으로 놓으면은 기타 본연의 사운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 PC맨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래밍된 사운드가 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추천하는 거는 라이브 시에는 본인의 기타에 좀 더 특화된 사운드로 이렇게 해서 PC맨을 약간 거기다 분위기만 얻는 거예요. 아~ 레코딩 할 때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최대한 PC맨의 프로그래밍된 사운드를 네,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50대 50에다 놓고 저희가 오늘 모니터를 해보고 이따가 이쪽 프로그래밍된 사운드 들을 때는 아예 기타의 성향보다는 이쪽으로 돌려놓고 네, PC맨의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옆에 보면은 트림 있고요. 인프 트림 있고 그리고 USB 단자 그리고 페이지 쉬프트 기능이 이쪽에 있습니다. USB도 무게가 상당히 무게감이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맞아요. 이게 보이는 게 네. 약간 메탈 느낌이어서 그렇죠. 더 무겁게 느껴지죠. 원래 DEQ가 1.1kg고 이게 770g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실제로는 가벼운데 단위 크기당 무게는 이게 더 나가는 거죠. 걔는 그렇죠, 그렇죠.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무게감이 있게 느껴져요. 약간 느낌이. 자, 그러면 PC맨의 아우라. 네, 아우라.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멀티 프로그래밍 DI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제일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제일 맞는 느낌입니다.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우라 스펙트럼 DI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명칭은.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려야 될 거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유저 매뉴얼을 찾은 그렇죠. 거예요. 사실 다른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할 게 별로 없는데 이거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뭔 줄 알고 그래서 딱 봤는데 이게 뭔가 하나의 성향이고 하나의 세팅 값이고 그리고 여기 드레드넛, 오케스트라, 콘서트, 전보, 나일론, 12스트링, 블루그래스 그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으흠. 근데 이거 하나하나마다 일이 다 다릅니다. 아~ 일의 값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보면은 자, 드레드넛에 이게 다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드레드넛의 미쳤네. 1번은 탑 스프루스 백앤사이드 로즈우드 마이크로 타입 DPA 4011이거든요. 근데 이걸 전보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똑같은 1번인데 시더탑 로즈우드 슈어 SM57. 아~ 그러니까 여기 이걸 숙지하셔야 돼요. 그냥 찍어서 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찍어서 다니면서 내가 뭘 하고 싶지? 딱 하면 그 세팅을 조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1, 2, 3, 4, 5, 6, 7이잖아요. 기본 제공되는 게 네. 16 곱하기 7 이게 얼마야? 7에 42 112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합의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기타를 바꾼 사운드와 네, 그렇죠. 블렌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까지 하는 거에 따라서 사운드가 다 달라지는 엄청 거죠. 달라지는구나. 흉내 어쨌든 뭐 그 본연의 사운드보다는 어쨌든 흉내 내기에 가깝겠지만 그래도 어쿠스틱으로 낼 수 있는 정말 엄청나게 웬만한, 많은 스펙트럼 웬만한... 그래서 이름이 이제 스펙트럼인 거죠. 네, 스펙트럼 DI 모든 사운드를 다 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I를 갖고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드레드넛에서만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일단 DI 자체로만 해서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네, 그렇죠. 기타 자체로. 네, 기타 자체 네. 사운드로만 들어볼게요. 일단 저기 사운드는 LL16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오, 되게 좋은데요? 약간 느낌이 멀티 이펙트 같아요, 진짜. 사운드 먹는 성향도 좋네요. 좋아요. 이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완전히 한번 이쪽으로 해볼게요. 자, 1번에 드레드넛의 네. 1번. 드레드넛의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루스탑의 로즈우드 백앤사이드 DPA 4011 마이크로폰입니다. 으흠. 해볼게요. 오, 사운드 바뀌는 거 봐. 2번은 마호가니 백앤사이드였고요. 그리고 4번이 로즈우드 백앤사이드의 노이만 KM84. 그리고 이제 계속 로즈우드 스프루스탑의 마이크가 바뀝니다. 네, 8번으로 가면 노이만 M147 그리고 11번이 AKG C414 이게 제가 쓰는 마이크예요.
노이만 U87 갑니다. 제일 비싼 분이 있죠. 네, 16번은 SM57. 와, 57! 57도 대박이네. 아, 웃겨. 그리고 이걸 이제 블렌드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면 약간씩 진짜 색깔을 입혀주는 정도네요. 그렇네요. 오, 재밌습니다 이거. 그렇네요. 오, 재밌어요. 그렇구나. 자, 이번에는 나일론으로 아예 가볼게요. 네, 완전히 다른 성향이에요. 완전 다르네요. 나일론의 1번은 시더탑의 로즈우드 백핸사이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럭스 247 마이크로폰의 스프루스, 노이만 M147 시더탑. 나일론 느낌이 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네. 약간 나일론 이렇게 핑거를 한번 들어. 그렇죠. 네. 12스트링 한번 가볼까요? 아! 완전 그렇게 해놨네요, 제 세팅을.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놓았을 때 블렌드를 완전 이쪽으로 해놨을 때 EQ가 안 먹잖아요. 아, 그렇죠? EQ 안 먹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쪽 픽업으로 갔을 때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조합이 엄청나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EQ는 픽업으로 갔을 때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 보면은 그 모드 전환이 있어요. 그게 이쪽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EQ 모드랑 픽업 EQ 모드인데, 아, 이쪽으로 갔을 때만 먹는 게 픽업 EQ 모드예요. 그거는 이제 이게 켜질 때 튜너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 튜너 버튼을 꾹 누르고 파워 온을 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글로벌 모드인 G와 픽업 EQ 모드인 P로 바꿀 수 있는 이 세팅 값이 앞에 뜹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켤 때 픽업 EQ 모드에서 글로벌 EQ 모드로 바꾸면은 이쪽 사운드 세팅 값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EQ를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사실 그냥 모든 스펙트럼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와, 그쵸. 그게 많은 거야. 그게 마지막 건 대박이네요. 예, 네, 그죠. 그거 모드가 여기 마지막에 이제 유저 매뉴얼에 있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네.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뭐 마이크 세팅과 그런 사운드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기타 하나와 이펙터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기타의 본연의 사운드에 충실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보다는 DEQ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이 높겠고요. 그렇네요. 네, 이거는 좀 실험 정신이 강하신 분들, 그리고 이거는 저기 공간계를 따로 써야 전혀 되잖아요. 없잖아요. 공간계가 없기 때문에 공간계를 따로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다소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이거는 진짜 거기에 엄청난, 집중했다라는, 네, 뭐 그렇죠, 그쪽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CPU가 거의 이거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것 부분이라고 같아요. 봐요. 네, 전부 다 이게 다 같은데?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우리가 예전에 뭐 줌이나 이런 어쿠스틱들 하면서 야, 사운드 엄청 많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느낌입니다. 의문일 텐데. 그게 이제 약간 뭐랄까 좀 맛보기 같은 느낌이라면은 다 그냥 여기 마트 시식 코너 같은 느낌이라면 퀄이 좋네요. 이거는 그냥 맞아요. 진짜 뷔페, 결혼식 뷔페 느낌. 네. 뭐 약간 느낌이 확연히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 있고 거기다가 그런 EQ의 글로벌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픽업 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환할 수 있게 해놓은 점이 적어도 공간계를 제외한 다이나믹 계열의 세팅에 있어서는 끝판을 찍어보겠다라는 얘기로 딱 느껴지네요. 여기다가 이제 뭐 어쿠스틱 뭐 리버브라든가 뭐 딜레이라든가 이렇게 하나씩 딱 놓고 자기가 만약에 올려서 페달 세팅을 한다. 그러면 어쿠스틱 끝이죠. 모든 사운드를 끝낼 수 있는 거죠. 뭐 DI도 이미 끝났어. 맞아요. 프리앰프에다가 온갖 여기서 이거 하나 가지고 맞아요. 모든 조합을 다 할 수 있죠. 다이나믹 계열은. 거기다가 딜레이 하나, 리버브 하나 이렇게 놓으면 뭐 그걸로 페달보드 끝.
맞네. 100만 원으로 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PC맨의 아우라 스펙트럼 DI 살펴봤습니다. 좋네요. 정말 이름과 아주 잘 어울리네요. 딱 맞네요. 네, 뭐 외관도 그래요. 네, 그런 네. DI 박스였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네, 독특합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525화의 쿠엔카 클래식 기타 ONCW2 모델이었는데요. 여기 효빵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클래식 사운드네요. 야마하도 되게 괜찮았는데 앰프 사운드 듣고 완전 반했습니다. 아, 그 되게 말로 하기 힘든 사운드가 나네요. 세상에나. 그 되게 힘든 소리야. 말로 하기 힘든 사운드가 나네요. 세상에나. 점점점. 네, 협방님. 네, 한줄평 수입사 사장님의 신의 한수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협방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음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랄까, 피쉬맨의 되게 다른 모습을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악하게 만들지 않고 좀 퀄리티 있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관이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생긴 대로 노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밥솥을 사시면 쌀로 할 수 있는 100가지 요리책을 동봉해드립니다. 좋네요. 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게 조금 더 비쌉니다. 가격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65만 8천 원입니다. DEQ보다 10만 원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할인 적용 정가격은 DEQ가 70만 원, 이 아우라 스펙트럼이 82만 원. 네, 점수 몇 대 몇? 네, 아까랑 똑같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네, 딱 내려왔죠.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포커스를 두는 쪽이 조금 비슷한 것도 있겠거니와 그렇죠. 가격대가 높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 일단 가격대가 좀 높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커스가 그 얘한테 집중을 할 것이냐, 얘한테 집중을 할 그렇죠. 것이냐, 그런 포커스가 좀 그렇습니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리뷰어로서의 그냥 스탠스를 보자면 항상 뭔가 우리는 얘 쪽에 칠할 이상이 가 있는 사람들이기 저희, 때문에 저희가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으실까 네. 싶어요. 어쨌든 어쿠스틱 하시는 분들은 네. 출처가 중요한 게 어쿠스틱 사운드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아무리 쌀로 할 수 있는 100가지 요리를 뭐 책을 준다고 해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쭉정이 쌀 가지고 맞아요.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이런 어쿠스틱 기본 사운드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쪽이 중요하다 이쪽이 중요하다 이걸 갖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그걸 갖고 어느 정도까지 극대화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에 그렇죠. 네, 대한 그 이후에 추후에 프로세싱의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악세사리죠. 말 그대로 네, 악세사리. 그렇습니다. 장난감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그렇죠. 피시맨의 어떻게 보면 톤 메이킹, 어쿠스틱 톤 메이킹의 기술이 집대성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놀라울 만한 기술이네요. 피시맨이 여태까지 살아온 길이 아닌가?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 다 집약을 했어요. 네. 네. 이렇게 피시맨의 모든 어쿠스틱 톤을 만들어내주는 네, 아우라 스펙트럼 DI 같이 보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이번엔 PE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봐요. 네. 네. 또 재미있는 PE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